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청의 이 개청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 자리를 메워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충남도지사로서 충청남도도청이 내포시대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2월 취임하신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저희 개청식을 축하하러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청은 2006년 도청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만에 지난해 12월 28일 도청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도청 이전 사업에서 오랫동안 우리 도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도청 이전 사업의 결단을 세우시고 내포 신도시의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신 전임 두 도지사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대평 이완구 전임 도지사님께 모든 영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 충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 개청식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입니다. 이 새로운 100년은 지난 1896년 고종황제 33년에 충청남도가 건도된 이래 36년 동안 공주의 시대를 보냈고 1932년 80년 동안 대전 충남도청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117년의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고통도 겪었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너른 평야의 지대에 식량을 생산해서 전 국민을 먹이는 농업국가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개발시대,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산업개발시대에는 충청남도 도청 대전시대에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심지로서 지난 OECD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 과정에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2012년 12월 충남도청을 이 내포시로 옮겼습니다. 농업국가의 국도 2호선은 서울과 목포를 잇는 곡창지대 중심의 도로가 국도 1호선이었습니다. 산업국가 시절 대한민국의 중심축은 서울과 부산으로 축으로 하는 경부축이 발전의 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옮기는 이 내포시대는 어떠한 새로운 100년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서해안 시대, 전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아시아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이 바로 충청남도 환황의 경제 중심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충청남도 공약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공약집의 한마디의 표현은 서해안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환황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는 항만과 내포 시대를 계기로 해양 건도로서의 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내에서의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서 이 내포 신도시는 충청남도 서북부권과 내륙지방의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100년의 미래의 꿈을 안고 오늘 출발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충청남도의 이 힘찬 미래를 향해서 다 같이 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